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엄청난 재앙을 곳곳에서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로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진, 홍수, 태풍 더 자주, 더 강하게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측들이 일고 있습니다. 흔히 최후의 재난 대책은 날씨 보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날씨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 보험 좀 생소하긴 한데 필요할 것 같긴 해요. 필요한 구체적 이유 좀 들어볼까요? 대부분 국가에서는 저이 기상 예보를 갖다가 통해서 자연재해를 좀 미리 예측을 하고 예. 날씨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인간이 자연재해를 대하는 최선의 방법이긴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손쓸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뭐 최근에 발생한 슈퍼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의 힘 앞에 인간은 정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럴 때 대비해서 자연재해 위험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바로 날씨 보험이죠. 날씨 보험은 날씨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으로 우리에게 가능한 최후의 재난 대비 방법으로 꼽히는데요. 날씨 보험은 기본적으로 날씨라는 조건만 다를 뿐 날씨로 발생할 수 있는 유무형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기존 보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날씨 보험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날씨 보험 대표적인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1999년이었죠. 한 보험 회사가 날씨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이게 이제 재정 손실 보험이라 그랬는데 그걸 예. 내놓으면서 청산을 보였어요. 그다음에 2014년에는 정부가 날씨보험 관련 규제를 풀어주면서 지수형 날씨보험이 출시가 됐습니다. 대표적 날씨보험 파생 상품인 지수형은 날씨 변화에 따른 일정 손실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뭐 예를 든다면 의류업체가 겨울철 한파를 예상하고 패딩을 대량 생산했다가 이상 고온 현상으로 판매가 부진하는 경우 약속한 금액을 보상하는 겁니다. 네네. 또 이외에도 특정 작물을 심은 농민이 날씨 때문에 해당 작물의 작황이 흉작이 되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고요. 날씨로 말미암아서 기획된 행사가 취소될 경우에 대비하는 행사 취소보험, 태풍 및 폭우 등의 풍쇄로 주택이라든가 비닐하우스 등이 피해를 봤을 때 보상해주는 풍쇄보험 등 아주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네. 상품도 다양하고 이제 하나하나 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날씨 보험을 들 경우에는 어느 정도를 좀 보상받게 됩니까? 실제로 그 세계적인 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통계를 갖다 보게 되면 말이죠. 예. 자연재해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 중약 30%가 날씨 보험으로 보상받고 있다고 해요. 예.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상재해로 발생한 피해 가운데 날씨 보험으로 보상받은 금액이 6%에 불과할 정도로 시장이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이제 단순히 비율로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 날씨 보험으로 보상받은 비율은 세계 수준의 약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이제 이처럼 날씨 보험 보상 비율이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단 날씨 보험에 대한 인식 차이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날씨 보험이 국가 보조로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이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저 최근에 보험 개발원 주도로 다양한 날씨 보험 개발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이거는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앞으로 좀더 커질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될것 같고요. 궁금한 게이 날씨 보험으로 인해서 지급된 금액들이 있는데 가장 큰 금액이 어느 정도였어요? 2005년이었죠. 예. 미국을 강타했던 그 슈퍼 허리케인이었죠. 예. 카트리나. 와.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서 약 31조 원의 보험금이 지불된 어마어마하네요. 것이 가장 큰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예. 있고요. 이제 2011년 일본 동북부 지방 왜 대진이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쓰나미, 그다음에 원자력 발사 폭발. 이때 보험금이 무려 24조 원으로 알려져 와. 있습니다. 자, 피해액만큼 배상은 못 받았지만 그래도 피해를 입었던 기업과 개인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과거로 멀리 갈 것도 없이 올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죠. 호주 대형 산불, 이 부분도 보험금이 좀 지급이 됐습니까? 정말 피해는 그러니까요. 엄청났었죠. 예, 사실 안타까웠어요.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거의 한 6달 동안 호주의 동남부 지구를 휩쓸면서 33명이 사망을 하고 1,100만 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소실됐고요. 10억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이 사라지면서 예. 생태계 파괴는 물론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수십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제 호주 보험회사는 이번 산불로 인한 보험 손실을 1조 6천억 원 정도로 추산했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피해 예상 피해액이 예상보다 좀 적었던 것은 이런 대형 산불이 도시보다는 주로 황무지라든가 산림 지역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호주에서는 자연재난을 위한 보험금 지급이 역대 두 번째였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자연재난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자연재난의 마지막 불호인 날씨보험을 좀 개인 혹은 기업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날씨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들 오늘 들어볼 수 있었고요.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